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용재 형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용재 형님.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27살 주린이입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 중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등 수도 없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번 형님은 매수 참아라, 어느 정도 수익 보면 현금화하고 어느 정도 감수할 손실이면 과감히 정리해서 현금화하라, 매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 형님이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형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시지만 조금 더 자세한 형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 그렇지, 뭐 시장을 지금 보게 된다 그런다면 뭐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으니까 뭐 대표적인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있고, 이거 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 이거 세계야 뭐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게 바로 뭐다?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뭘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그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국가와 국가 간의 환율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1380원이 넘었으니까 거의 1400원대까지 오고 있는 모습이야. 너무 많이 올라가. 뭐 물론 전세적으로 다 올라가는 추세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일단 환율 이게 올라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게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 8년 때 그때가 금융위기 왔을 때였거든. 미국의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니까 지금 한 14년? 15년 만에 올라간 수치인 거야. 뭐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만 놓고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 치자, 그래서 이만큼 갖고 있어, 얘네들이 팔고 다시 달러로 전환을 해,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넘어갈 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너 같으면 하겠어? Nope.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얘네들이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차라리 미국 주식하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 나라예요. 기관과 외국계가, 우리 개인들이 아무리 미친 듯이 매수해봤자 외국계 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특히나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안 사는데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어떻게 생기냐고. 환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팔고 안에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환율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것뿐만이겠어?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뭐 환율 관련된 거 나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는데, 난 1350원 넘어갈 때도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또 30원이 더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1380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정부에서 보통 첫 번째로 하는 조치가 달러 수합을 많이 얘기를 해. 달러 수합이란 건 뭐냐? 미국과 우리나라의 달러와 원화를 1대1로 하는 거야. 지금 1달러에 우리가 1380원이지. 원래 정상적인 거래였으면 1달러에 1380원이 교환이 돼야 되는 건데, 한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를 똑같이 그냥 환율에 상관없이 그냥 교환을 해주는 거야. 근데 보통 시장이 넘어질 때, 시장이 너무 폭락을 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조건이 나와.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방어 자금이 투입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달러 수합이 이루어져. 세 번째는 공매도 금지기 6개월이 나와. 이 세 가지가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고 평가를 해.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충족이 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진다고 봐. 환율에 대한 대책을 뭔가 좀 정부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하고 있긴 하겠지. 외환당국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을 건데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지. 저번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달러 수합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 근데 미국에서 거절을 했었어, 달러 수합을. 대신 그에 상응한 뭔가 조치를 했었거든. 근데 그게 시장에 전혀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거지.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발언 나왔을 때 약간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또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지금 백방이 무효한 상태야. 그래서 속으로 나는 무슨 생각으로 했냐면, 아 그냥 시장 논리에다 그냥 맡겨버린 건 아닌가? 정부의 갭을 축소를 해버리고. 원래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게 원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돌아간다. 왜?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 기반 이론에 대해서 받쳐주는 게 우리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 사람들은 너무 비싸면 안 살 것이고 너무 싸면 살 것이다. 그것들이 맞물려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인데, 그거야 예전 이야기고, 시대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국의 정부에서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해. 예전에는 시장에 많이 개입을 안 했다 그런다면 최근에 들면 시간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부와 이런 스탠스 자체가 이제 많이 개입을 한단 말이야.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개입을 해서 내려가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나라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만들면서 잡으려고 하잖아. 마찬가지 그것도 만약에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되지. 왜? 우리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한꺼풀만 벗겨보면 금융시장에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람은 나는 합리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미국에는 없는 뭐가 있어?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다 막아놨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그래 정부의 개입이야 그것도. 근데 환율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아유 모르겠다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겠지라고 손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환율 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환율이 떨어질 때가 주식시장의 저점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환율도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스탠스 자체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야 시장의 하락도 나 멈출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지금은 너무나 많은 환율이 올라가다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이 주가 되는 업종에서는 적정선이라는 걸로 내려와야 되지. 뭐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1300원, 1250원에서 1300원 정도가 환율에 대한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그 적정선까지 좀 내려오려면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 그래서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달러의 가치가 왜 올라가겠어?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돈 100장 찍어내는 거 지금 한 장도 안 찍어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시장에 공급을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국에 한 사람당 얼마씩 다 줬잖아.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올라가. 떨어지겠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부터 우리가 돈 많이 풀어냈으니 우리는 이 돈을 다 걷어들일 거야. 왜? 그래야지 돈의 가치를 다시 일정 수준을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할 거 아니야. 긴축정책을 하려면 돈을 걷어들여야 돼. 그러면 가장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쉽게 하는 게 뭐야? 이자를 걷어들이는 게 되잖아. 그 이자로 걷어들이는 방법이 뭐야? 금리 이상이잖아. 우리가 회수되던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풀어놨던 돈들이 거쳐지겠지. 그러면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긴축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잖아. 똑같은 거야. 환율에 대한 부분을 면면하게 좀 살펴보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 그런다면, 주식하지 마요. 지금 할 때 아닙니다. 좀 더 시장을 관망을 할 때니까 리스크를 최소화시켜놓고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환율이라 치시게 되면 저보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주식을 공부한 사람이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은 주식에서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근데 그분들도 손해를 봅니다. 경제학과 주식은 또 다른 분야인데 밀접한 거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더 찾아보실 분들은 더 공부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자, 오늘 하루도 다들 하시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추석 이래저래 힘든 추석이에요.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고 수해도 많이 입었고 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도 어찌됐건 간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보내는 명절이니 만큼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자,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